이혼 시 위자료만 해도 엄청나겠네. 법정 공방 및 결과가 기대된다. 자고로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혼 사유가 궁금해졌는데 찾아보니 이념 갈등에서 시작된 파경이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중국인인 남편 왕 샤오페이는 SNS에 아내의 국적인 대만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남기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중국보다 백신 보급률이 낮은 대만의 상황을 언급하며 수치스럽고 저속하다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이것이 중국과 대만의 차이라며 중국 본토 매장은 번창하는데 대만은 어렵다라며 두 나라를 비교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왕 샤오페이는 대만에 있는 가족이 걱정돼서 한 말이다라고 해명하고 나섰지만 해명과 달리 두 사람의 결별설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슈시 위안의 한 지인은 그동안 두 사람은 정치적 이견 때문에 다툼이 잦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21년 11월 22일 두 사람은 양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혼 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자세한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 언론에서의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정치적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신중하게 고려한 끝에 평화롭게 결혼 관계를 끝마치기로 했다라며 헤어지지만 앞으로도 부모이자 친구로서 함께 아이를 돌볼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다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도 두 사람은 재산과 자녀 양육 등을 두고 공방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슈시 위안의 명의로 된 256억 원짜리 주택과 왕 샤오페이가 운영 중인 159억 원 규모의 호텔 사업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 남편 왕소비아의 집안 총 자산만 한화로 약 4,217억 원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이혼 시 위자료만 천문학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희원 배우는 대만 사람인데 왕소비 씨는 중국인이었네. 이념 갈등은 못 참지. 중국 공산당 쪽과 대만 자유민주주의 쪽의 결합이라면 상당한 역사인식의 차이가 있었을 테고 이게 또 모를 땐 모르지만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부터는 한쪽이 참고 살지 않는 한 어긋나버리자 헤어져야지 뭐. 둘 다 잘 헤어지신 듯. 이제는 결혼 전에 정치 성향까지 커밍아웃 해야 할 듯. 근데 이건 좀 킹 받네. 한식 먹었다고 한 거야. 서희원 배우의 폭로가 이어지기 시작. 위자료 올라가는 소리가 들린다. 중식집, 레스토랑 운영해서 그런 건가. 신하연애 등 현지 언론은 최근 서희원이 지인과 나눈 문자 메시지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서희원은 왕소비와 이혼 전인 지난해 3월 지인들에게 왕소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결혼 생활이 감옥 같다며 삐걱거리는 부부 관계로 고통받고 있음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서희원은 한식을 즐겨 먹었다는 이유로 왕소비에게 돼지 같다는 비난을 들었고 술에 취한 왕소비가 셔츠바지, 신발, 양말 등을 집어던지기까지 했다고 밝혀 충격을 안겼습니다. 게다가 서희원뿐 아니라 두 자녀도 왕소비를 두려워하고 있으며 특히 아들은 아빠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는 전언입니다. 왕소비가 가정폭력을 일삼아 이혼을 하게 된 것 같네요. 한 시간 먹고 어떻게 살아? 중식도 먹고 한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양식도 먹고 후식도 먹고 간장게장도 먹고 이것저것 맛있으면 다 먹는 거지. 하여튼 중국인들의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은 못 말린다니까. 과거사도 뺏고 싶고 김치도 뺏고 싶고 다 뺏고 싶은가 봄. 사실은 덩치만 컸지지는 또 아닌 걸 왜 모르는 걸까. 왕소비의 SNS의 신경 변화는 곁에 있을 땐 소중함을 몰랐다가 다른 사람과 행복하게 잘 사는 걸 보니 비로소 남의 떡이 커 보이며 앞을 사 하며 아까워진 심리가 아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각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곧 다음화에서 돌아오겠습니다.